현지 시간 지난달 20일 미국 뉴멕시코주 말에 탄 경찰관의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후 도망치는 남성을 목격한 김아 경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가서 잡아라, 윌 외치는 구경꾼들의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1분 정도의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멈추라고 외치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남성은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진맥진한 남성은 추격해온 김아 경찰들에게 포위됐습니다. 말에서 내린 경찰관이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영상은 끝났습니다. 체포된 30세의 남성은 매장에서 약 230달러의 물품을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며 난 안 훔쳤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구금된 남성은 절도 및 도주,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과 경찰마의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서부극을 보는 줄 알았다, 올가미가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텐데 등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